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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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하우스시대 KCC입니다. 건축자재 생산기업이죠. 네. 우리 두 기업의 처지상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사실은 네. 집에 들어가서 살기만 했지 그렇죠. 지금 키워본 적이 네네.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모르겠긴 하거든요. 에이, 저도 이해 동물입니다. 알아보기만 했지 뭐 우리가 만들 일은 없잖아요. 우리 산이한생 혹시 그렇죠. 알 수도 있어요. 물어볼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희 네. 외삼촌께서 건자재 기업을 사실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깨알 홍보를 하면 충청북도에서 큰 이제 골재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대단하시네요. 네. 그럼 좀 운영을 하고 계시면 전반적으로 산이 학생 걱정이 없네요. 저는 저희 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외삼촌께서 하시니까 외삼촌한테 좀 잘하고 평소에 이렇게 전화 자주 넣고 매달 매주 이렇게 자주 네. 자주 좀 주말마다 전화하세요. 네. 요새 들어 이제 좀 경제적 관념이 생겨서 그런가 기가 막히네. 전화도 자주 저런 기회 좀 잘하고 있네요. 네. 사실 수많은 기업이 있었지만 건축자재 하면 또 우리 백수 형이랑 이미지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건축 기업이라고 하면 뭔가 좀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인문학 네. 전공했다 그러면 많이들 놀랐어요. 그러게요. 건축하고 토목공학과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니, 아니시죠. 아니면 약간 이제 영국영화과에서 무대 세트 만들고 잘 어울린다고. 역시나 건축이네요, 그것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건축업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현황이나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 취업 준비하는 예. 친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제 소비재 기업들만 주로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네. 이런 산업재 기업에 대한 안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여러 가지 그 자질들,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생산하고 또 건설사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 보면 KCC. 근데 KCC가 건자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자재 매출 비중 한 40% 정도 되고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한 60%가 건자재에 몰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매출이 KCC 매출이 한 3조가 넘는 수준이고요. 근데 하우시스도 한 3조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비중이 커요. 근데 최근에는 하우시스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 그래서 15년도 비중을 보면 KCC는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되는데 LG하우시스가 5% 정도 되거든요. 그 이유가 오히려 LG하우시스는 해외 매출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글로벌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네. KCC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과점 사업에서 많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익률이 높은 편이고요. 이따가 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전통적인 건자재 외에 다른 산업들까지 지금 아우르고 있는 복합 소재 사업으로 그런 비즈니스로 끌어가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학생 현장 취재는 좀 어땠나요? 이번 현장 취재는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해봤냐면 네. 사실 제가 중앙대학교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중앙대학교 캠퍼스 네네. 또 중앙대학교 학우분들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었으니까 네. 표본도가 사실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소한 기업인 만큼 이번에는 네네. 제가 동창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유, 동창회가 네. 또 다른 의미로 또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또 썸녀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상이 됩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클럽 가는 게 낫지 동창회가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네, 꼭 주의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일단은 친구들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친구들과 공덕 족발을 먹으러 왔는데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KCC 내 LG 전투기랑 대결 시작해볼게요. 아, 아무래도 LG가 대기업이고 사람들 인식도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LG가 더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고등학교 KCC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KCC가 요새 좀 발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들어가지고 KCC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남고예요? LG를 좀 좋아하는. 제가 공학인데 남자친구들 많이 모여요. LG를 왜 좋아하세요? LG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마케팅적으로는 좀 많이 좀 약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네. 실질적으로는 막 세계적으로 좀 선두로 막 달리고 있고 많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KCC랑 유리나 신소재 섬유에 대해서 뭔가 미래가 조망이 있는 기업이라서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하우시 LG 하우시스랑 KCC 기업도 약간 생소한 거 네, 저를 잘 모르겠네요. 그 두 기업. 아, 그래요? 둘 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과가 어떻게 되죠? 저는 통계학과.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들어본 기업. 아마 KCC를 광고나 부품 쪽으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결과는 좀 어땠나요? 제 예상이랑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삼촌의 어떤 기업을 봤어서 그런가 사실 KCC의 우세를 예상했는데 아닌가요? 결과는 LG 하우시스의 승리로 특이했거든요, 저도 결과가. 저는 심지어 KCC가 스포츠단도 하고 있고 이미지도 좀 친숙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예상 밖에는 저도 참 특이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엔 좀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을 한번 조사해 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학 친구들이 아니면 이런 건자재 기업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좀 기업의 친숙함, KCC보다는 이제 LG라는 기업을 좀 들어본 친구들이 많아서 아마 LG의 손을 좀 들어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당신의 마음에 층간 소음처럼 울려 퍼지는 남자. 오늘 되게 어려웠어요. 예. 네, 오늘 진짜 제가 봐도 좀 갖다 붙인 티가 나네요. 아, 그렇네요. 네. 아, 요즘 근데 층간 소음 문제 너무 심하긴 해요, 진짜.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좋은 네. 조건이죠. 네. 오늘 이야기할 회사들한테 굉장히 비지시고. 그렇죠. 네. 제가 또 하나 그래서, 또 예, 뒷걸음 주시다가 지루를 한 마리 잡았네요. 네. 백수의 노트! 네. 먼저 LG 하우시스. 네, LG 하우시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요? 그냥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처음인데 왜 이거 어디서 처음인데 못 들어봤으니까 처음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은 들어봤어요. 지인이라는 브랜드는 들어봤어요. 아, 가구 아닙니까? 이거 저도 이게 근데 보면서도 네. 무슨 광고일까 싶었거든요. 지인 말 쳤는데 확실한 거는 이영애 씨 얼굴만큼은 너무 아름다워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다는 거. 아카트였나? 저도 뭔지 네. 집이랑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뭘까 그쵸. 싶었어요. 지금은 이서진 씨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였는데 네. 이 지인이라는 브랜드로 네. 저희에게 많이 친숙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쌤, 그 LG 하우시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방송 보는 분들이 오늘 방송 좀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데 여성 문과 학생들은 건자재 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전혀 지원하죠. 근데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내가 이제 뭐 패션이라든가 유통 이쪽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네. 오늘 이야기하는 회사들이 석고보드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구직자들 중에 석고보드를 팔기 위해 태어난 친구들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좀 넓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15년도 이제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년도 때에도 2조 6천억이었으니까 약간은 좀 매출 상태는 답보 상태다 그렇게 네. 느낄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1,500억 정도. 근데 13년도에도 1,100억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약간은 좀 발전한 수준이고요. 매출 비중은 건자재가 이제 한 60% 정도. 그다음에 고기능성 소재,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 같은 것들도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비중이 한 36% 정도 됩니다. 회사의 좀 역사를 살펴보면 2009년도에
구저 LG화학의 이제 네. 산업재 사업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분할돼 가지고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영애 씨 나오는 광고도 그렇고 이서진 씨 나오는 광고도 그렇고 네. 좀 자연주의를 표방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이제 창업 역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네. 이제 전통적인 산업재라기보다는 약간은 또 소비자들한테 친숙한 그런 상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수건설 경기가 좀 위축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들 네. 사이에서도 뭔가 특화되어 있는 건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고 디자인의 퀄리티의 차별성 안 그러면 좀 친환경 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13년도에 지니아 벽지 이 벽지가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입체 동조 엠보 공법이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보는 벽지 외적으로 좀 입체적인 디자인 자체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일반적인 건자재가 아닌 무언가 좀 차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건자재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 조금 생뚱맞은 단어일 수도 있어요. 뭐죠? 네, LG하우스에는 네. Almost Paradise. F4가 있습니다. 이민호 있습니다. 이민호 남자인가요? 네, 이민호. 아니요, 이 F4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F4가 아니에요. 뭐예요, 뭐예요? 약자가 네. Focus, 네. Fun, Fair, Fast. 와.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이제 네. 집중을 하면서도 Fun, 재밌게 네.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페어 공정하게 하면서도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회사의 이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F4는 불가능한 이야기네요. 네. 빠르게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페일이세요, 페일. 아니 뭐 잘 되면 판타스틱이죠. 판타스틱이요. 잘 되면 판타스틱이죠. 네. 좋네요, 좋네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LG하우시스의 그 F4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이 회사 내부적인 슬로건 같은 걸 걸어요. 네. 그래서 네. 아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또 네. 여기도 이제 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건자재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좀 딱딱하고 보수적이지 않을까 그런 식견들을 임직원들도 갖고 있고 지원하는 구직자들도 갖고 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재 기업들의 뭔가 좀 딱딱한 이미지를 바꾸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패스트 그러니까 건자재라는 상품들이 휴대폰 상품들처럼 기술적 변화들이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강조하고 있다. 또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좀 펀 경영 다시 말해 임직원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기업 문화도 우리는 갖고 있다. 또 이제 페어라는 게 이제 공정한 윤리 경영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경영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네. 포커스는 또 한 분야에 좀 집중해서 전문성을 함양하겠다. 결국 뭐냐면 됐 오늘 나온 이 부분들이 꼭뭐 LG하우시스의 아주 특화되는 비즈니스 모델 저 기업만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의 이야기들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갖춰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를 쓸 때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인재상의 여건들을 알고 이제 많이 기재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것과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사실 오늘 나왔던 이 네 가지 주제들은 아주 어찌 보면 좀 일반적인 소재거리들이에요. 네. 그래서 적을 수는 있지만 또 부득불 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소서 쓰는 패턴은 LG하우시스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똑같은 페이지들을 그 수만 명이 보게 인재상. 돼요. 네. 그러면 인재상. F4 이거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게 되면 그렇죠. 그 내용이 그다지 차별화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인재상을 무조건 알고 가는 건 구직자들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네. 너무 거기에만 또 매몰되게 되면 또 내가 네. 오히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사실 업계 1위의 그 LG 하우시스인데 이제 다른 기업들의 추격이 솔직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앞으로 어떨지 좀 그런 것도 예상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하우시스 패턴을 보면 네, 네. 건자재 외 고기능성 다양한 소재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G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도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자동차 원단,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트라든가 도어 패널, 그다음에 대시보드 뭐 그런 소재 관련돼서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존슨 컨트롤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컨트롤스. 있는데 그 기업이 올해 공급자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아직 이 부분은 그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좀 더 네. 크다 이렇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해당 분야에서의 점유율은 한 10% 후반부 정도이고 글로벌 3위인데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LG의 미국 지역에 또 현지화 투자 한 500억 정도의 투자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기본의 전통적인 우리나라 건축회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자재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를 만들다 보면 다양한 소재에 대한 소재 자체의 제조 경쟁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타 산업에도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LG 아웃시스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것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LG 아웃시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KCC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죠? 저는 KCC 농구팀을 보면서 그 현대 걸리버스가 왜 KCC로 바뀌었을지가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요? 바로 탈현대가. 네. KCC는 현대가에서 나왔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창업자인 정상영 명예회장이요. 네. 현대그룹 창업자인 이 정주영 명예회장의 막내 동생이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네. 지금 현대그룹 회장이신 현정은 회장님. 네.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또 정몽원 회장님의 부인이시죠. 네. 그분과 이제 시숙의 난을 벌인 주인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KCC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범현대 계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KCC고 지금 명예회장님이 정주영 회장의 동생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범현대 가고요. 아. 그다음에 지금 15년도 매출이 이 회사가 한 3조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천억 수준인데 13년도에는 3조 2천억이었고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요즘 크게 성장하고 있고 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 오히려 하우시스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은 건자재보다는 도료사업 에서의 최대 강자예요.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에서 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6% 정도 되고 건자재가 약 한 40% 정도 된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현대하면 현대 자동차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보통... 현대가 정말 큰 거를 알게 됐네요. 넥센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네. 층간소음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이웃 간에 되게 반목하게 되고 네, 이런 층간소음 문제 KCC가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층간소음 안녕 하면서 네, KCC가 층간소음 줄이는 그런 친환경 바닥재를 지금 생산한다고 네. 나섰네요. 대단한 거죠. 이게 사실 층간소음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겪어봐야만 아는 것이고. 겪고는 봤습니다. 네, 실제 봤는데 그 대부분의 층간소음의 1위가 이제 아기들이 이제 걸어다니는 그 소리인데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아기들은 걷는 것 자체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네. 어쩔 수 없이 그 몸 구조상 이제 뛰는 건데 네. 밑에 층에서는 당연히 이게 힘든 일이고 또 위층에서도 그걸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많이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 층간을 그 학교처럼 만들면은 좀 없어질 텐데 네. 근데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두께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빨리 층간소음이 뭔가 이런 게 자질적으로 약간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녹화하다가도 이 층간소음 뉴스가 지금 한창 네,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렇죠. 저도 네. 봤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네,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난 아주 심각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라질 수 있는지 진짜 이런 방금 그 KCC의 이런 바닥재가 이런 걸 좀 잡을 수 있는지. KCC 같은 경우에는 숲소리 휴라는 이런 브랜드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 맨바닥 대비 한 33% 정도의 충격은 감소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장난감 떨어지는 소리나 가구 이동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건자재 회사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죠. 기술적인 네. 발전이 있어야 좋아지겠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원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방음이 굉장히 안 되는 집들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다 동일한 상황이죠. 그래서 건설사의 노력까지 같이 병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건자재 회사가 좋은 소재를 만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또 그거를 운영하는 건설사들의 공사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정부에서 진행되는 규칙들 그리고 또 일반 우리 아파트 거주민들의 마음가짐들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네. 제가 아이를 저 처가에 맡기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는 그 저희 처갓집 아랫집 사는 네네. 집에 뭐 선물도 보내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차피 이거 막을 네.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아무리 내려간다 해도. 그래서 맞아요.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 좀 아파트의 좀 거주 문화가 좀 바뀌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저랑 그렇죠. 친한 형님 한 분은 네. 위에층 애기가 하도 뛰고 해가지고 네네. 작은 케이크 예쁜 걸 들고 위에 올라가서 네네. 떠들 아니 너무
밤에는 뛰지 마 이렇게 하면서 줬더니 애가 네, 그다음부터 네. 절대로 안 뛰더래요. 그게 그 형님은 그 친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형님이 한 130kg에 185cm에 무서워서 네, 그냥 반전이 김남훈 씨라고 프로레슬러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부터 애가 안 뛰라고 네. 그냥 케이크 사지 않았어도 된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고 네. 했는데 애기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텐데 형도 층가소음을 좀 겪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네. 위에층 애기가 떠들고 네. 이런 일이 없었던 게 네. 위에층 애기를 이사 오자마자 만났어요. 애기 엄마랑 같이 네. 그래서 같이 인사를 했어요. 네. 그 다음부터 위에층 엄마가 이제 네. 애기가 떠들 때마다 너 밑에층 형이 이놈한다라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차단을 그러게요. 네. 그 친구는 거의 울던 눈물도 뚜껑치네요. 그러게요. 아, 그렇죠. 네. 네. 아, 무섭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한국 기업상 네. 기업 문화상으로 야근이 좀 되게 일반적이라고 들었는데 야근이 적다. 네, LG랑 캐시도 이런 기업도 해당이 네, 되는가? 네, 그런 기업도 많이 많이 공개적으로 이제 개방되는 정보들 외에 뭔가 이제 아직 이제 알려지지 않은 전망이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아, 이제 기업에서 그러한 새로운 아이템들이 네, 있는지 개발되는 거. 그 기업이 잘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그 기업 중에 어떤 걸 더 제가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아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모를 것 같아요. 기업이 둘 다 독과점 성향이 있는데 아 한국에서 지금? 네 예. 제가 잘리진 않을까요? 들어가기 전부터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네. 입사하기 전에 잘릴 걸 걱정하는 친구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게요. 어떤 질문들도 있었죠? 학생들이 지금까지 했던 취향저격 기업들 중에서도 네. 가장 생소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사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이런 건자재 기업에서는 네. 입사하고 싶으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무슨 토목 자격증을 따야 되나? 저 정말 네.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인지. 네. 전공을 이제 뭐 고분자라든가 재료나 화학으로 했던 친구들은 전공 관련된 역량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조 생산하고 있고 아까 얘기 나왔던 특히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아주 집중하고 있는 소재가 탄소섬유인데 그러니까 지금 경량화 이슈를 따라갈 수 있는 재질에 대해서 자동차 소재 뭐 이쪽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학부 시절 그런 좀 신소재에 대한 그리고 여러 재질들의 공법들을 이해하기 위한 좀 현실적인 노력들을 했다. 그래서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뭐 그런 재질을 내가 뭐 만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강점으로 어필되죠. 근데 문과 학생들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이제 건자재 회사를 쓸 때 문과 학생들이 이제 그 친구들은 영업 직군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 영업의 특수성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제품들은 그냥 붕어빵 찌듯 막 찍어내가지고 파는 건데 아파트 현장에 특징이 있을 거예요. 공사 현장에. 그러면 그 공사 현장이 최적화될 수 있는 제품이 공급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딜리버리가 중요해요. 자, 건설 현장은 그 공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요. 네. 그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양과 정확한 품질의 건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책임감도 요구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건자재 영업을 내가 쓸 때 건자재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내가 이런 B2B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나의 간접적 경험을 면접장이나 자소서에 많이 녹여내야 한다. 아하.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건 제 좀 개인적인 질문. 인데 제가 요새 인턴이나 아니면 이제 채용 지원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기업은 사실 정말 다양한 계열사가 올라오는데 KCC가 유독 잘 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외삼촌이 또 근무를 하셨었으니까 친숙해서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검색을 못한 건지 아니면 원래 늦게 뜨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 좀 늦게 뜨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KCC 건설 공고만 아마 좀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요즘 기업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면접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근데 면접이 겹쳐서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를 보면 이제 비슷한 색깔들의 기업들의 면접이 겹칠 거예요. 추정컨대 아마 그 채용 담당자들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GS 리테일을 쓰는 친구들은 BJ를 리테일을 100% 네. 쓴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들이 만약에 또 인재상도 물론 다르지만 네. 그 직무적인 역량은 네. 비슷하게 요구를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둘 다 합격하게 되면 양사 간에 나중에 요즘 그래서 뭐 몇몇 기업들이 효성도 그렇고 네. 예전에 CJ도 그렇고 대학교 전형처럼 예비 합격 뭐 이런 번호들도 주거든요. 왜냐하면 동반 합격을 하게 되면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
분들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그쵸.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예.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살짝 좀 피해서 늦게 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KCC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꼭 뭐 4반기도 마찬가지예요. 9월 달에 몰리지만 좀 늦게 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이 쉽게 뭐 9월 달에 몇 개 쓰고 떨어져서 나 이제 시즌 끝났다. 그렇게 좀 지레 겁먹고 빨리빨리 포기하는 버릇들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요. 네. 산이 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산이 네. 학생도 그렇고 많은 질문들 이렇게 해주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네. 어? 딴 거 물어보는데 뻥치지 마라. 어? 얼마 주는지가 제일 궁금하지 않느냐. 네,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아유, 얼마 주겠죠. 그렇죠. 연봉 수준을 보면요. 그러니까 사원급 한 평균치로 저 접근을 예. 해봤을 때 KCC가 뭐 한 3,800 정도 그리고 LG하우시스가 한 4,000 정도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좀 장치산업이나 건설업 이쪽이 상대적인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보다는 연봉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아.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기업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전형들을 보면요. LG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술, 환경관리, 설비관리 네. 주로 이공계들 채용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뽑았던 전공들은 고분자, 화공, 기계, 환경 이쪽으로 다양하게 뽑았고요. 근데 특수한 건 청주, 울산 이런 근무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조업체들은 지방에 근무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울산 공장을 그러니까 네. 면접장 가서는 뭐 무조건 적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압구정동에서 뭐 평생을 살아왔던 네. 그런 좀 이미지가 있는 네. 아이들에게 울산 공장 가서도 혼자 자리 있을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또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 근무를 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내구성과 열정을 좀 답변할 수 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필요하죠.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그 이제 한가를 선물 카더라를 좀 알아봐야겠죠. 이제 백수요. 네. 네. 아, 문득 제가 갈 길은 건자재 쪽이 아니었나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어서. 아, 그렇군요. 네. 먼저 건자재 영업은 건축 관련 전공자들이 유리하다. 카더라.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지금 건축 토목, 건축학 이런 부분들의 학생들이 요즘 취업이 되게 힘들어요. 네. 건설 업계가 너무 많이 안 뽑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좀 범주를 넓힌다고 하면 건자재를 생각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내가 건설 현장에서 좀 일을 해봤다. 안 그러면 거기서 직무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설계, 시공, PM, CM 뭐 이렇게 건설업에 이런 전문적인 네.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 학업 이력이 있다. 네. 라 치면 네. 앞으로 그런 산업에서의 뭔가 고도화된 기술적 상품을 잘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내비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영업적 자질에 대한 또 다른 경험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중에 나이가 좀 어학적인 능력이 있다. 안 그러면은 세일즈 감각이 남들보다는 뛰어나다. 라고 네. 하면은 건설업 도전과 병행해서 서브 플랜 정도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번 LG 하우시스입니다. 네. LG 하우시스는 외국어 면접을 진행한다? 카더라! 카더라! Is it true? 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아마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3분의 1이라 되는 하우시스니까 네. 글로벌 시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시장은 이제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 아까 뭐 존슨 컨트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름 개발을 하는 친구들도 그런 시트에 탑재될 수 있는 기본 소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시트 개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서 내가 만약에 LG 하우시스에서 예를 들어 존슨 컨트롤한테 소재를 판다. 근데 뭐 미국에 있는 존슨 컨트롤 마이클한테 전화해서 3시간 정도 수다 떨어가지고 걔를 뭐 현혹시켜서 물건 팔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소통이 안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보긴 보는데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영어 강사 뽑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접은 대부분은 이제 패스 페일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량을 보고 아, 이 정도면 글로벌 소통 가능하겠다. 그런데 전체적인 건 다 좋은데 이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라고 하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또 영어에 대한 영어 면접 얘기가 나오면 또 아이들이 거기만 또 매몰되는데 그렇게는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LG 하우시스와 KC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두 말 할 거 없이 네. KCC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미래를 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현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현재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KCC가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이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KCC란 기업이 참 현실에
잘 맞는 기업이구나 싶어서 KCC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디 쓰면 또 KCC 채용 공고 또 뜰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잘 준비했다가 스크린샷을 해서 제가 이제 서류에 그래요. 아유 해봐야죠. 네. 자 우리 백수영은요? 저는 LG 하우시스에 한 표를 또 던지고 싶습니다. 왜죠 왜죠? 제가 맞게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KCC보다 LG 하우시스가 좀 더 이제 새로운 시장 또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도전적인 이게 1인자가 도전적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새로운 걸 한다는 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LG 하우시스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그 홍쌤의 꿀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KCC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9%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9%? 지금 코스피 상장자들의 보통 평균치가 4.5%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와요. 높은 거네요. 굉장히 높은 거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 지금 건자재 회사가 이런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산업이 좀 정체기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리고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소재에 관련돼서 도전을 하고 LG화학이라는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 그러니까 계열사들 간의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또 성장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LG를 쓰는 친구들은 하우시스만 쓰지 않죠. 세 군데를 결정하게 되고 그 중에 아마 하우시스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KCC는 시즌 말미에 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뭐 어차피 두 회사 같이 쓸 거거든요. 건자재 관심 있는 분들은요. 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을 도전할 수 있게 오늘 네. 방송을 보면서 네. 아, 건설 장비, 그러니까 건자재라는 건 아마 처음 듣는 구직자들도 있을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건설 필드에서 필요한 부품이 있다고 네. 하면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다양한 제조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 또 그런 기업을 만드는 히든 챔피언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코프를 넓혀보는 그런 또 디딤돌이 오늘 방송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